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광주에서 새로 추가된 코로나19 확진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제 첫 사망자가 나온 데 이어 중증 환자가 4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2명은 인공심폐장치인 에크모에 의지해 치료를 받을 만큼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김철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에서 코로나가 재확산하기 시작한 이후 에크모에 의지해 치료를 받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인공심폐장치인 에크모는 기계적 방법으로 환자의 호흡을 돕는 장치로 중증도가 가장 높은 코로나 확진자들에게 사용되는 치료법입니다. 70대 남성과 40대 남성이 이 에크모에 의지해 산소 공급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40대 남성의 경우는 고혈압과 당뇨 등의 지병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분이 지금 에크모를 달게 돼서 약간 어제보다는 상태가 안 좋은 상황입니다. 한편 새로 발생한 확진자들의 이동 동선 중에서 사우나가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초등학생인 174번째와 175번째 확진자들이 지난 14일 광주시 광산구 첨단 오션 스파 사우나에 4시간 동안 머무른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때 접촉한 직원과 손님은 약 100여 명가량. 광주시는 6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광주 광산구 SM 사우나에 이어 또 다른 감염원이 되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확진자와 접촉을 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분들은 사우나 방문을 일체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다가온 주말과 휴일, 광주시는 경찰과 합동 점검반을 꾸려 종교시설과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다니며 방역수칙을 지키는지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무시하고 실내에서 모임을 가진 방문 판매 업체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방문 판매 업체 사무실에 60여 명이 모여 있다가 행정안전부와 광주시의 합동 점검에 적발됐습니다. 이 업체는 본사가 서울에 있고 광주 사무실에는 행정명령 공고문이 전달되지 않았지만 50인 이상 실내 모임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광주시는 이 밖에도 300여 곳에 대한 현장 점검에서 3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행정 조치했습니다. 선배에게 가혹행위와 폭력을 일삼던 20대 커플이 구속됐습니다. 사람이 했다고는 믿기지 않는 수준인데요. 피해자에게 끓는 물을 붓고 심지어 가스토치로 온몸에 화상을 입히는 등 고문과 같은 가혹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이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팔과 가슴에 붕대를 감고 있는 한 남성. 온몸엔 화상을 입은 흔적들이 가득하고 벗겨진 두피에선 고름이 지디겨져 있습니다. 후배에게 3개월 동안 가혹행위와 폭행을 당해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은 24살 최모 씨의 모습입니다. 그 애기를 밟은 게 이것이 뭐 눈물도 안 나오고 사람이 그러잖아요. 애기가 그렇게 되면 게 멍해버렸잖아요. 그냥 일리에다 그 자리에서 애기 그 보고 애기한테 물어보다 그냥 신고했어 일단은. 피해자 최 씨는 올해 2월부터 중학교 후배인 21살 박모 씨와 경기도 평택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의 여자친구도 함께 있었는데 이들은 공장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힘들어 모두 직장을 관둔 이후 박 씨 커플의 폭력이 시작됐습니다. 폭행 강도는 점점 세져 둔기를 동원해 때렸고 급기야 끓는 물을 몸에 붓고 토치까지 이용해 몸을 지지기도 했습니다. 상처가 심해 피부가 썩어 들어가면서 몸에 악취가 나자 이들은 최 씨를 화장실에서 살게 했습니다. 임신한다고 화장실 들어가서 있으라고 생활하라고. 최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을 만큼 괴로웠지만 가족들의 목숨을 위협하겠다는 협박에 쉽게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피의자들은 혐의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신가요? 죄송합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갈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죄의 가학성이 심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와 사이코패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영광의 한 중학교 기숙사에서 동급생들에게 집단 성폭력을 당한 뒤 피해 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전라남도 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사안의 진상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영광교육지원청에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진상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학생 A군은 지난 3일 급성 췌장염으로 숨졌고 A군의 부모는 아들의 죽음이 학교 기숙사에서 당한 성추행과 관련 있다며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수면제를 이용해 남편을 살해한 뒤 내연남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60대 부인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1월 자신의 집에서 수면유도제를 탄 음식을 남편에게 먹인 뒤 둔기 등을 이용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내연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유가족이 엄벌을 호소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장과 신안군수가 목포와 신안의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6차례나 통합이 시도됐다 무산됐지만 이번에는 시장 군수가 통합에 공식 합의하면서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보도에 박영훈 기자입니다. 시군 통합을 먼저 제안한 측은 신안군입니다. 박우량 신안군수와 김종식 목포시장은 목포 MBC 일요 포커스에 출연해 필요성을 강조하며 통합에 공식 합의했습니다. 통합이 된다고 해서 한쪽이 쇠락하거나 쏠리거나 그런 현상도 안 될 수 있는 서로가 상호 보완이 되고 상생이 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두 지역을 합치면은 1년에 약 300억씩, 네. 10년간 3천억을 우리가 정부에서 받아가지고 우리 지역에 많은 일들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네. 통합 시안으로 김종식 목포시장은 2024년을, 박우량 신안군수는 2026년을 각각 적기로 꼽았습니다. 특별법 제정까지 다 끝나면은,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세부적인 준비 절차까지 마치면은 잘하면은 한 2024년, 네. 한 4년 후, 예. 총선에 같이 통합시장 선거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때를 2026년 한 7월 1일 정도를 통합 출발 시점으로 잡아도 결코 그게 빠르지는 않고 좀 충분한 기간이 아닌가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목포시와 신안군은 빠르면 오는 9월쯤 실무위원회를 꾸리고 준비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후 양 지역 의회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공동준비위원회를 만들고 시군 통합에 따른 합의사항을 도출한 뒤 시장 군수가 정부에 공식 통합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서남권 전체의 낙후를 벗을 수 있는 대안으로 다시 추진되는 신안 목포 통합은 두 지역 단체장의 대승적 합의로 성공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광주 지역의 대규모 개발 예정 부지를 공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정환 광주시 의원은 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원지구 조성 이후 장기간 방치돼 있는 문화예술 용도 부지와 민간에게 매각돼버린 KBS 라디오 송신소 부지를 공공용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일신방직과 전남방직, 금호타이어 등의 공장 부지 역시 대규모 개발이 예상된다며 광주시가 공익적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소세를 보였던 광주 지역 수출이 석 달 만에 반등세로 돌아섰습니다. 광주 본부세관이 발표한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광주 지역 6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6% 감소한 10억 7천만 달러였고 수입은 5.3% 줄어든 4억 9,6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다행히 5월 수출 실적과 비교하면 4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4월부터 하락세를 보이던 수출량이 회복기로 접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품목별로는 기계류와 수송장비 등의 수출이 감소했고 반도체와 가전제품은 증가했습니다. 광주 본부세관이 이달부터 중소기업의 수출입 화물 검사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 화물은 선박으로 운송되는 컨테이너 화물이고 항공 화물과 벌크 화물은 제외됩니다.
광주세관은 올해는 예산 범위에 따라 중소기업만 지원 대상이 됐고 세관 검사 과정에서 화물주가 부담한 컨테이너 상하차료와 운송료 등이 지원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55분쯤 광주시 서구 덕흥동 어등대교를 달리던 SM3 승용차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56살 송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송 씨는 오늘 새벽 3시 15분쯤 남구 이맘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 농도 0.177%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 씨는 도로 한복판에서 차량을 세워둔 채 잠을 자는 걸 이상하게 여긴 시민의 신고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습니다.